지금부터 제30차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로 전국에 모인 많은 순복음의 가족과 해외에서 참석하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가난과 무지와 어둠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부흥과 영적 부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체험코자 전 세계 1만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자의 컨퍼런스를 통한 세계 평화와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 6억 8천만 믿음의 용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적으로 부흥하라, 영적 회개와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질된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영훈 총재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네. Revival with the Holy Spirit.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제30차 CJ 세계교회 성장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본 대회 개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자이는 지난 1976년 우리 여주순복음교회 설립자이시고 50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원로 목사로 13년을 더 사역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의 원리를 세계 교회와 함께 공유하여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신 국제 기구입니다. 그동안 시자이를 통하여 공유된 교회 성장의 꿈과 비전을 꿈과 비전은 전 세계 5대양 6주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의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은 부흥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교회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교회 성장과 부흥의 물결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3차 CJ 대회는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찾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이론과 교리를 탐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새가 살아나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모든 목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꿈과 비전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크게 확장되는 역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조영기 목사님, 천국에서 이 대회를 보고 계시죠? Welcome all the delegates of a church growth seminar.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Because there are so many wonderful speakers, I want to condense my message very, very short. 괜찮죠? 'Revival we need.' 오늘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조금 얘기하고 제가 한국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부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세럴라이 교회, 여기 자매교회가 한국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Many people have asked me, 한국 사람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Many people ask me why Korea churches experiencing great revival.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부흥에 체험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955년, 1955, there were only 4,000 Korean churches all of Korea. 10 years later, 1965, there were more than 8,000 churches with 2 million Christians. Another 10 years later, 1975년, 1975, there were 16,000 churches with 4.3 million people. 10 years later, 1985년, 1985, Korean church, more than 32,000 churches with 12
million Christians. Korean population now is only 50 million people, yet over 30% of the Korean people are coming to church every Sunday. Why is it God has blessed this nation so abundantly about the revival? Most of you know, Presbyterian denomination started in Scotland. Scotland에서 장로교가 시작됐는데, the world's largest Presbyterian church is not in Scotland. It's in Seoul, Korea. 여기 아멘도 안 한다. Methodist church started in England. The largest Methodist church is not in England, but it's in Seoul, Korea. Assemblies of God started in U.S., but largest church Assemblies of God is not in U.S. It's right here, Yeouido Full Gospel Church. People ask me about Baptist church. I say, give us time. We're going to get there. 왜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Reason for Korean church revival, I believe, is marked as about six criteria. First, prayer.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기도의 덕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One day I asked Dr. Joe, how come your church is packed on Sunday night? 7 o'clock, 9 o'clock, 11 o'clock, 1 o'clock, 3 o'clock, 7 o'clock. And my church, Baptist church, I have a hard time getting people to come up in the front, but Yeouido Sunbogum Church, everybody want to come sit at the front seat. Dr. Joe asked me, how much you pray every day? 저더러 조용기 목사님이 김 목사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들 기도 많이 안 해요. 내가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면 잘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세 끈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기도한다니까 Dr. Joe told me he prayed every day 5 hours. 조영기 목사님이 저더러 나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한 시간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은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이영훈 목사님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으니 순복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 부흥의 요소가 기도, 두 번째로 복음 전도, 세 번째로 교회가 깨끗한 거,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바치고 또 바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There's a five criteria for Korean church revival. It's number one is prayer. Number two is propagating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Number three, Korean church is largely purified. I don't mean they don't have problems. You, long as you have deacons, deaconesses, elders, you have problems. 그렇죠? 영어는 잘 못 알아듣나 보다. The prayer is the premise to the revival. 한국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왜 일어나느냐?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참기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킨 것은 한국 성도들의 기도예요. 2 Chronicles 7:14 역대하 7장 14절에요.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sha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heal their land.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정치도 고쳐야 돼요. 교회도 고쳐야 돼요. 교육도 고쳐야 돼요. 군대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라 사람들은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한국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셔야 대한민국은 깨끗한 나라로 계속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was not satisfied with the religious world in which he was born. A deep need for personal piety caused him to spend much time in prayer. The result of that agonizing prayer, God brought reformation in Germany. 마틴 루터, 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감리교회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prayed and the worldwide Methodist revival was begun. The prevailing prayer brings a perpetual power. 야고보서 5장 16절에 James 5:16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Moses prayed and sea opened up became superhighway. 그렇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Abraham prayed. God gave him son when humanly speaking impossible.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세가 될 때에 이삭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oshua prayed. Mighty city fell on this leadership. David prayed. And God helped him to slay giant Goliath. Elijah prayed.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다니엘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셨죠. Paul prayed. The prison doors were shaking right off their hinges. John Knox prayed. Queen Mary trembled. Hannah prayed. God gave her Samuel. Hezekiah prayed. 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Evan Roberts prayed. The Pentecost swept across the country of Wales.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Prayer does not need proof in its practice. Today we organize instead of agonizing on our knees before God. The purpose of prayer should not be to change God, but change me. 참 하나님께서 오늘 CGI 교회 성장 대회에 여기 왜 오셨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지 않을만한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If there's no revival in Korean church, Korea have no future.
May God help us through this CGI. May God help us through Yeouido for Gospel Church. May Korean revival will ignite from here. Let me conclude just one simple illustration. 한국 전쟁 때, during the Korean War, there's a place called Heartbreak Ridge. We didn't name that ridge Heartbreak Ridge. It was the newspaper correspondent who covered that war. So many American soldiers have died on that Heartbreak Ridge. This side of the ridge, American trench there, foxhole. 참호를 여기다 미군이 참호를 파고 공산군, communists, they build their foxhole over there. 50 yards from 미군 참호에서 50 yards into the enemy's territory, there was a young American soldier was hit by the enemy bullet, his left shoulder. 미군 군인 하나가 적군 총알에 왼쪽 어깨에 맞고 죽어가는 음성으로 help, 도와달라고 할 때 미군 참호에서 다 들었죠. But nobody dared to face enemy bullet, rescue that dying soldier safely back to the foxhole. 여기서 나가서 그 죽어가는 사병을 데리고 올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어떤 사람이 9시를 딱 보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기어서 50야드를 갔죠. One of the soldier crawled on his stomach all the way 50 yards into the enemy's territory. Rescue that dying soldier back to the American foxhole. 그 죽어가는 군인을 미국 참호에 데리고 와서 응급치료를 했죠. Give emergency treatment. 거기에 최고 선임자가 the highest ranking officer asked that young man, why did you wait until 9 o'clock to go rescue that dying soldier? 왜 죽어가는 사람을 9시가 되니까 가서 무사히 데려왔느냐 물어보니까 Sergeant, 제일 높은 사람이 Sergeant인데요. 제가 집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붙들고 너는 저 전쟁터에 갈 테니까 매일 아침 9시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young soldier replied, Sergeant, when I left home, my mother promised me every morning she will pray for me. I knew I'd be safe from the enemy bullet if I went 9 o'clock. What the world needed today is a generation of great preachers, mothers and fathers, willing to kneel by their beds. I prayed all night that God may bring their sons and daughters back to the fold of God.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세계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May God bless CGI Conference. May God bless each one of you who came from overseas. Get the part of God's blessings from here and go back to your country. May God help you to bring great revival in your church, your community, and your country. May God bless. Happy anniversary. I've been coming to Korea since 1984. 1984년부터 계속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I was young then. 당신은 상당히 젊었습니다. I'm old now. 지금도 젊습니다. But I've loved every minute of it. 그러나 모든 방문이 저에게는 매우 좋았습니다. It's been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to be able to be associated with you. 제 생에 이렇게 CGI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함께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The conference theme is revival with the Holy Spirit. CGI의 테마는 성령님과 부흥입니다. In light of this, I've come to give a gift.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It's a gift of the Holy Spirit to you.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Paul mentions in Romans 1:11 when he said,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re are life messages that God gives preachers.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This is one of the life messages God has given me.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And the gift that I will impart today. 오늘 그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That if you receive this gift, 오늘 그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will transform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Your church, 여러분의 교회를, your business, 여러분의 사업을, and everyone around you.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You say, what is this gift? 자, 은사가 무엇일까요? Well, we see it operating in the story of the feeding of the 5,000. 5,000명 을 먹이는 기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This story is told in all four gospels.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owever, it's only in the Gospel of John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 where we see how the miracle happened.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Jesus asks a question in verse 5, "What shall we buy bread that we may eat? Where shall we buy bread that we may eat?"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며 이 사람들을 먹을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He asked Philip this question because Philip was from Bethsaida and the miracle took place near Bethsaida. 예수님께서는 필립에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가까운 마을 베데사 출신이며 어디서 떡을 사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Does Philip answer the question? 필립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No, he doesn't. 그러나 정확한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All he says is, "We do not have enough money." 그냥 얘기하기에 우리는 충분한 돈이 없어요. He said, "8 months' wages would not be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먹이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Jesus was testing Philip.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But Philip failed the test. 그러나 빌립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We're a lot like Philip. 우리는 빌립과 같은 상황입니다. We limit God by our perspective.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That's what the people of Nazareth did. 나사렛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e wanted to do miracles, but they didn't believe he could.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길 원했지만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So he could not do mighty miracles. 그래서 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Philip didn't understand something. 빌립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Jesus was sharing with him his desire.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과 비전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He was sharing with him his vision. 그 비전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Of what he wanted to do. 자,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But Philip didn't understand. 그러나 빌립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ays to Jesus. 시몬 베드로의 형제 There's a boy. 안드레가 얘기했습니다. There's a boy here who wants to give his lunch of 5 small barley loaves and 2 sardines. 여기에 다섯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는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Andrew only saw from the natural perspective. 안드레는 자연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And he said, "What are these among so many?"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He saw the little. 작은 것을 보았습니다. Not the miracle.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He did not realize that putting something in Jesus' hands, the little becomes much. 빌립은 예수님 손 안에 작은 거 있더라도 많게 될 것을 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Ah, oh, but there was a little boy. 근데 여기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And that little boy heard the conversation Jesus had with Philip. 그 예수님과 빌립과 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And he caught Jesus' vision. 그리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Jesus wants to feed this multitude.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를 원하셨습니다. I can help. 내가 도울 수 있어요. And he gave his lunch to Jesus. 그래서 그 점심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That was a miracle in itself.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I don't know of many boys who give their lunch away.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년이 자기의 점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And he gave his lunch away, not knowing if he would eat again.
물론 점심을 드렸을 때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But his gift was all that Jesus needed. 그러나 그 작은 드림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에 충분한 것을 믿습니다. The gift the boy gave is an example of a spiritual gift I want to talk about today. 소년이 드린 그 드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The subject of my message is supernatural supply. 오늘 제 말씀은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And the gift that takes place in this story. 그 기적은 이 이야기에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s the gift of giving. 그것은 베푸는 은사입니다. It's a spiritual gift that Paul talks about in Romans 12.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8절에 언급하는 그 기적입니다. He mentions it in verse 8. If it is giving, then give generously.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에 드릴 때 구제하는 성실함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He also mentions this gift in 2 Corinthians 8, 7.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But since you excel in everything, in faith, in speech, in knowledge, and in complete earnestness, and in your love for us, see that you also excel in the gift of giving.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신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It was the gift of giving that Barnabas operated in Acts 4. 또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이 제자들에게 드리는 그런 은사입니다. When he sold a piece of property, 그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And he publicly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자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That money he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Everyone saw it. 그리고 그 드린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And they were challenged. 그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To give. 그리고 드렸습니다. Others began to give. 다른 사람들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 result. 결과적으로 in Acts 2 and in Acts 4 사도행전 2장과 4절에 it says there was no needy person among them. 더 이상 굶주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lack.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You see your gift. 여러분 드리는 은사가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여러분을 world.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When you operate in the gift of giving beyond the natural and you enter the supernatural.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Things change.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That little boy's gift allowed Jesus to feed not only 5,000 men, but with women and children 20,000 people. 이 작은 소년이 드린 작은 음식이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남과 여 남녀노소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Barnabas's gift changed the status of the church. 바나바의 드림은 교회의 그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Provided provision for the church. 많은 교회의 드림을 주님께 허락하셨습니다. Why do we want the gift of giving? 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Because it makes a difference. 왜냐면 그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It also advances God's kingdom.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Many churches have been stopped. 많은 교회들이 그 드림을 멈췄습니다. If the devil can rob the church of their finances, 이 마귀는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He'll rob the church of its effectiveness.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Keep in mind, all of us will one day stand before God on Judgment Day.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d on that day, God will judge us not by what others did, but what He gave us and what we did with what He gave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God gives us special promises for the giver.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Whoever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가질 것이요 많게 심는 자는 많게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무리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f you've been faithful in the little, God will make you ruler over much. 작은 것을 드림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Given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요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And God is able to bless you so abundantly so that in all things at all times having all that you need.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I could go on and on and on about the precious promises.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But when you give, 그러나 여러분께 드릴 때, over and above your tithe, 여러분 십일조 이상으로 드릴 때, over and above your just regular offerings, 보통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You enter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Say, why is that? 왜 그렇습니까? It's because you're expressing faith in a God who is able to supernaturally supply. 왜냐하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You are expressing faith in El Shaddai, the God of plenty.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El 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You can never outgive him.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You desire to be used in the gift of giving, God will begin to release resources so you can give. 베푸는 은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초자연적인 공급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Keep in mind,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always has leftovers.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고 또 남는 것도 주십니다. There were 12 baskets full of food left over. 5천 명 이상 모이고 나서 12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I'm Italian.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We like leftovers. 전 남아 있는 음식들을 좋아해요. But why am I teaching on the gift of giving today? 왜 오늘 제가 드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It's a powerful spiritual gift. 그것은 상당히 강한 영적 은사입니다. But God did something in me.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습니다. That changed my life. 그것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There are many stories I can share, but I choose to share just a few. 저는 많은 간증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When I went to Maui in 1980, 1980년에 제가 마우이에 도착했을 때, I went to a little church of 100 people. 작은 교회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But in a year and a half, that church had grown to 1,000 people. 1년 반 후에 1,000명으로 붕대었습니다. We outgrew our little chapel.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았습니다. So we secured the largest building on the island at the time, a big skating rink. 당시 마우이에서 가장 큰 건물은 스케이팅장이었습니다. We didn't have money to pay for it.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We moved into the building. 그 스케이팅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We were in escrow for about 4 months to raise money. 한 4개월 정도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And I knew nothing about raising money. 저는 모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They don't teach you that in Bible school. 성경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The first Sunday we were in that skating rink. I had a guest speaker. 첫 번째 주일날 강사님이 계셨는데. He was a healing evangelist. 그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He didn't speak on money. 돈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At the end of the service, I was closing the service. I took an offering for the speaker like we always do. 예배 마치고 나서 헌금을 드릴 때, I was closing the service. 제가 그 설교를 마무리할 때, when a lady stands up in the center of my church. 어떤 여자분이 교회 중간에서 일어나셨습니다. She just stands there holding something in her hand. 뭔가 손에 쥐고 일어나셨습니다. Now normally the usher would take them out. 보통 그럴 때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모시고 나가거든요. But I knew this lady. She was a businesswoman. 근데 그 여자분은 사업가였습니다. So I walked down from the pulpit and I said, "Can I help you?"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봤습니다. She said, "Pastor, God spoke to me."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To give the most precious thing I own.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So we could have this building. 그래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요. And she opened her hand and it was a gold nugget from Alaska. 손을 보여드렸더니 알래스카 갖고 온 금 괴가 있었습니다. On a gold chain. 그리고 금 목걸이였습니다. Little did she know that one day, 어느 날, we would have the largest church building in Alaska. 그것이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I didn't know that. 저도 몰랐어요. But she was obeying God.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I took the locket. 저는 그 금괴를 받았습니다. S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분이. Somebody in the back of the church raised his hand and said, "I'll give my motorcycle." 저 교회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손 들어서 제 오토바이를 드리겠습니다. Somebody else raised his hand, "I'll give my horse." 제 말을 드리겠습니다. Somebody raised their hand and said, "I'll give my property on the big island." 제
부동산을 드리겠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people started taking diamond rings off and anything worth value to them. 갑자기 성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고 또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And it's never happened since.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But 없었습니다. But in that moment of faith, 바로 그 순간의 믿음을 통해서 people gave. 사람들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I was standing on the stage saying, "God, what do you want me to give?" 전 무대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I didn't have any money. 전 아무 돈도 없었어요. No savings. 조금도 없었고요. My wife was a homemaker. She wasn't making 저는 money.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I want you to give your salary for 3 months. 너의 사례비를 3개월치 주님께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I said what? 뭐라고요? I've got 3 children. They'll starve to death. 제 애기는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I have a mortgage on my home. We'll be homeless. 그리고 그 집에 빚도 남았고 이제 뭘 먹고 삽니까? I know what I'll do. 내가 뭘 하는지 알겠어요. I'll ask my wife. 제 아내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What she thinks. 그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And if she's not for it, then we won't do it. 만약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She was sitting in the congregation. 아내는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She was praying too.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We just finished building our house. 막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And so she said, "God, if you want the house, 하나님만이 우리가 집을 드리길 원하시면, tell Jim, 내 남편에게 말씀 주세요." And right then, I called her to the stage. 그래서 저는 아내를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He's going to ask for the house. 어, 집을 드리면 어떡하지? Never forget it. 아직도 잊질 못해요. S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like this. 제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요. And I whispered in her ear. 그리고 귀를 졌습니다. I think we're supposed to give our salary for 3 months.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사례비 3개월 드리는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It wasn't the house. 그것이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She was so excited. 그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She said, "Yes, let's do that." 좋다, 할렐루야. And I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습니다. I don't know if it was the Holy Spirit on me or I was just feeling sorry for myself. 어,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I didn't know what to do, but I announced it to the congregation. 저는 뭘 할지 모르지만 회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Because I didn't want to back away from it. 왜냐면은 말씀드리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reserves.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I wrote the check back that the church gave me back to the church. 그 교회가 저에게 주는 봉급을 다시 드렸습니다. We were running the skating rink on Friday and Saturday night, and my kids liked to skate. 우리 자녀들이 롤러 스케이트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One of them came to me and said, "Daddy, can we buy something at the snack shop?" 아버지, 이 스케이트링크의 그 가게에서 내가 먹을 걸 좀 사고 싶은데요, 물었습니다. I'm the president. 제가 그 사장이거든요. But I'll never take something I should buy. 그러나 내가 돈으로 주면 샀지, 그냥 가져간 적이 없었어요. I said, "Your daddy doesn't have any money." 근데 애야 미안하다, 아빠는 돈이 한 푼도 없단다. If you've ever been in that situation, you know how heartbreaking that is. 여러분, 자녀가 배고픈데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있은 적 있습니까? I got serious with God.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심각하게 시작했습니다. I said, "God, 하나님, I need a miracle." 하나님,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And He showed me the story of Elijah, where a widow woman fed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야에게 과부가 먹인 그 기적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He said, "I'm going to raise up a widow woman. She's going to send you money." 내가 너에게 과부를 보내줄 텐데 과부가 너 뭐? I didn't even know we had any widow woman in the church. 우리 교회에 과부가 있는지 저차 전 몰랐습니다. Let alone anyone with money. 그 누가 돈을 갖고 오겠습니까? God raised up 3 widow women. 근데 하나님께서 세 명의 과부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They sent me money. 돈도 보내주셨어요. And they sent it for 2 months. 두 달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And then I talked to God. "God, there's 1 more month left." 하나님, 3개월 줘야 되는데 한 개월 더 남았어요.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r calendar?" 하나님, 달력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There was a lady. 문제가 있었죠. Every week she'd stop by the house and leave groceries for us. 근데 그 과부께서 every week. 매주마다 이 식품을 사가지고 제 문 앞에 두었습니다. That same lady. 그 똑같은 과부예요.
42 years later, 42년 후에 leaves groceries at my office door on Maui every Sunday. 매주일마다 식품을 사 가지고 제 문 앞에 두었습니다. He said, "Well, what happened the third month?" 그 세 번째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Well, I'd sold the home in Honolulu. 호놀룰루에 제 집을 팔았습니다. On what's called agreement of sale. 그래서 거기에 the, 이제 the owner had 2 years to pay me off. 아, 그래서 이제 그 몰개지를 통해서 저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He decided to pay me off in the month of March. 근데 a year early. 1년 앞당겨서 저에게 그 돈을 주었어요. And the money came in.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And you can tell by my anatomy, I've never gone without a meal. Hallelujah.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Somebody praise Jesu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When we built the cathedral, 저희 성당을 세울 때, your pastor has been there. It's the largest church building in the state of Hawaii. 이 하와이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God did ask for the house.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셨습니다. Spoke to my wife and myself. We sold it. 제 아내와 저에게 집을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ave it away.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Lord, we lived in a rented house. 그래서 그 그냥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But I got good news.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I said I got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I said I got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요. He gave me a better house.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을 저에게 사주셨습니다. Somebody say hallelujah.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랍니다. Then in 1996, 1997년에 he challenged me to give $1,000 every month. 매주마다 1,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m a pastor, I'm not a businessman. 전 목사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That's a lot of money.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And I had no way of doing it. 근데 어떻게 드릴지 몰랐습니다. But he gave me one idea in the option market, the stock market. 근데 그 주식 시장에 어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I made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상당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And that year I gave 64,000. 그 해에 6만 4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을 드렸습니다. The next year 58,000.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2,000. 5만 2천 불을 드렸습니다. And the last year 52,000. 5만 2천 불을 드렸습니다. It was the year 2000 and we gave 68,000. 2000년에는 2000 and excuse me. Year 2000 we gave 68,000. 2000년에는 6만 8천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Then he said double it. 그리고 두 배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I reminded God.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I'm a pastor. 전 목사예요. I'm not a businessman. 전 사업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100,000 a year is a lot of money to give. 1억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But I said I'll try. 그러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He helped me.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I said he helped me.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니까요. And we've done that every year for many years. 매해 수년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And then in 2020, he gave me a bigger vision, and I gave 150,000. 2020년에는 1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넘는 돈을 드렸습니다. God supernaturally supplied.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셨거든요. In 2021, we gave 250,000. 2021년에 더 많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God supernaturally supplied.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방법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In 2024, we gave 350,000. 2024년에는 how much? $350,000. 350만 불 우리나라로 45억 정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Everybody say God supplied.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And then something happened in 2023 that shook me. 2023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God called me to start a hub in the city of Dallas. 달라스에 어떤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And we were going to buy a home. 집을 사야 하는데요. I'd sold some property. 어떤 재산을 팔았고요. I'd refinanced my home. And took money.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했고요. I took money out of a retirement.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돈을 챙겨서 어떤 작은 집을 달랏에 사기로 했습니다. I put together $800,000. 그래서 그 작은 돈을 먼저 드렸고요. I got a phone call from a friend of mine. 근데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A very wealthy man. 아주 부자 친구예요. God had spoken to him.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He said, "I'm going to buy you that house in Dallas." 달랏에 어떤 집을 사는데. He paid for that house, Pastor. 그분이 제 집을 다 돈을 내줬습니다. Now, so I had 800,000, and then God reminded me.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Ever since I've been the pastor on Maui, I would tell the people, "One day, I will give $1 million." 제가 마우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날 저는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4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I didn't know when that would happen. 근데 14억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The Lord spoke to me.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Give that 800,000. 그 8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I asked my wife. Go ahead, you can translate that. I asked my wife.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I asked my children. 제 자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My children said, "Don't give it." 아빠 더 이상 드리지 마. That can be our inheritance. 우리 어떻게 할 먹으러 살려고? But my wife said, 제 아내가 말하기를, "Let's give it. 드립시다." That year. 그해. We gave $1.25 million in the year 2023. We're the largest givers in the church. 2024년에 수많은 수십억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I'm a pastor. 저는 목사예요. You said, "Pastor, how could you do that?"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Supernatural supply.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It starts like that little boy who gave what he had. 내가 드린 것을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Years ago, 몇 년 전에, Dr. Cho shared the story of how you happened to be in this building.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You probably heard the story. 어쩌면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They were building this building. They didn't have any money. It looked very grim.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없었어요. They were going to go bankrupt. 부도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And people weren't giving like they were supposed to be giving. 그 많은 사람들이 드려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And one Sunday morning service, he gave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give for the building fund. Nobody came. 주일 예배 때 누군가 좀 헌금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Except a very poor lady who lived on the street. 아주 가난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And she came and said, "I'll give my rice bowl and my chopsticks."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밥그릇과 젓가락을 드리겠습니다. Dr. Cho said, "I can't receive that. That's all you have." 목사님께서 아니야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She got angry with Dr. Cho. 조용기 목사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She said, "You mean to tell me you will only receive money from rich people and you won't receive from poor people?" 아니 조용기 목사님 부자에게만 헌금을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받지 않습니까? I'm going to give my rice bowl and chopsticks. 저는 제 밥그릇과 젓가락을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And a man in the congregation raised his hand. I know that man. 그래서 그 또 회중 가운데 누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And he gave a lot of money for the chopsticks. 그리고 그 더 많은 And somebody gave a lot of money for the rice bowl. 그리고 더 많은 밥그릇을 드렸습니다. And a hammer broke that congregation, and people started to give like they'd never given before.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니 많은 성도들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You want to do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Pray. 기도하세요. Ask God.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For the gift of giving.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십니다. Where you live to give.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The Bible says so clearly.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That we are called to be generous on all occasions. 우리가 드릴 때 많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We are called to be generous on all occasions.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I'm going to pray for you today. I'm going to pray for you today. 여러분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How many of you say, "Pastor,
I would like to have the gift of giving. I want to see God's supernatural supply.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나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하며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Stand to your feet.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Some of you give way beyond I've ever would ever give. My wife and I, we're pastors. We've given over $5 million to our church. I'm a pastor. 제 아내와 저는 함께 5억 원 이상 주님께 드렸는데 저 목사예요, 목사. I want you to lift your hands. I'm going to pray for you.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impart a gift.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세요. This is one of the great churches in the world.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입니다. And you're releasing of resources.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부어 주셔서. And in these final days, 마지막 날에, when the world desperately needs the gospel, 세상이 복음을 간절히 원할 때, God will use you in a greater way. 하나님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So you lift your voice with me as I pray.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ift your voice right out loud.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Begin to pray for the gift of giving to come upon this great congregation.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Father, I thank you for this great church over the years. You've used it mightily.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You've filled them full of faith.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Many have sacrificed so that the gospel could go forth around the world.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더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Oh God, I pray for an impartation of the gift of giving.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Not only for this church,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but churches that have gathered from all over the world.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give us your supernatural supply. 초자연적 공급을 부어 주시옵소서. Prosper your people.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May they all be tithers.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May they all give to special offerings.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But put in their heart. 그러나 마음 가운데 like what you did in mine,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to go beyond the natural,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to enter the supernatural. 하나님 초자연적인 나라의 세상에 우리가 도달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ou love a cheerful giver. You love a cheerful giver.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release the gift of giving now.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리는 은사 베푸는 은사를 우리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I want you to lift your voice and begin to praise the Lord for what He's going to do through you. Come on, let's praise Him, Lord. We praise you. We worship you. We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자의 설립자 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차남 되시고 또 국립부 회장 되시는 조민재님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회 회장이자 CGI 설립자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 조민재입니다. 2024 제30차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후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그 성장의 비결을 CGI를 통해 전 세계에 보급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어받아 이영훈 목사님께서 CGI 총재로서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하시는 CGI 이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은혜와 축복, 화합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회 성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CGI를 통해 그런 억측들은 사라지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 역시 믿습니다.
제30차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장 목사님 설교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수업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CGI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